윤석열 검찰 정권을 심판 견제하는 야전 사령관이고 구로 발전의 책임자, 통큰 전략의 설계자 이인영입니다. 우선 첫 번째 공약은 전철 1호선을 지화하는 것입니다. 그동안에 우리 삶을 분단시켰고 또 소음, 분진, 그리고 진동으로 우리 삶에 굉장한 불편을 초래했었습니다. 통행이 자유로워지고 또 상권이 하나로 통합되고 그렇게 되면 구로구민은 새로운 구로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. 여당의 꼬리보다는 야당의 머리가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두 번째로 신구로선의 신속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.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시켰고 또 장관 시절에는 사전 그 타당성 조사의 검토에 착수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. 내년 봄부터 빠르게 항동과 온수역과 궁동과 그리고 개봉일동과 고척동을 연결하는 신구로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. 세 번째로 사람 중심의 재개발, 재건축을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. 주민 먼저, 주민의 재산권 먼저, 주민의 이익부터 재개발, 재건축이 추진되도록 하겠다. 이 과정에서 전세, 월세를 살았던 주민들도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해서 구로에서부터 내 집 마련의 꿈이 실현될 수 있는 이런 길을 같이 도모하겠습니다. 저희 정정당당하게 경제 무능 정권에 맞서서 민생 경제부터 회복해야 합니다. 물가는 폭등하고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었는데 대통령은 나와서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그 정권 저는 심판하고 견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가 그 공항에서 도망치듯 출국하고 또 대통령을 모시는 수석이 회칼 테러 운운하는 이 못된 검찰 독재 이인영이 앞장서서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고 견제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.